안녕하세요, 할머니 여러분! 버버원 애교 챌린지에 이어서 돌아온 나라의 유튜브 챌린지! 오늘은 밸런스 게임을 해보려고 해요. 밸런스 게임은 비슷한 상황 두 가지에서 한 가지만 선택해서 진행하는 게임이에요. 예를 들면 여름과 겨울? 둘 중에 좋아하는 계절을 고른다거나 하는 아주 간단한 게임이랍니다. 요즘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유행하고 있다고 해서 나라도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어잉 어잉. 첫 번째 질문이네요. 초능력을 얻게 된다면 순간이동 그냥 100억 받기. 둘 다 엄청 매력적이네요. 그치만 초능력이라고 하면 뭔가 순간이동이 좀 더 어울리지 않나요? 여기저기 세계에 있는 우리 하모니들을 만나러 갈 수도 있고요. 나라는 순간이동. 내가 짝사랑하는 사람이 건달들에게 둘러싸여 희롱당하고 있다면 모른 척한다? 구해준다? 당연히 구해줘야죠. 위험에 처한 걸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요. 구해준다? 역시 구해준다가 훨씬 많았죠? 우리 하모니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 어른들에게 알리는 것도 일단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귀신이 나오는 폐가에 혼자 있기, 벌레들이 가득 찬 방에 앉아있기. 둘 다 엄청 무서운데 둘 중에 더 무서운 걸 고르는 건가요? 아니면 그나마 조금 더 견딜만한 걸 고르는 걸까요? 두 개의 상황 중에 나라가 견디는 걸 고르는 거라면 역시 벌레가 조금 더 싫어요. 나라는 차라리 귀신. 오, 귀신이 조금 더 많네요. 그쵸, 벌레는 따끔따끔 물기도 한다고요. 엄청 간지럽고. 벌레는 역시 싫어요. 둘 중 하나만 먹어야 한다면? 굳이 하나만요? 짜장면 대 짬뽕? 요즘은 짬짜면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역시 짬뽕은 좀 매울 수도 있으니까 짜장면! 우와! 역시 어려운 문제였군요. 여러분들은 보통 어떠세요? 짜장면은 달콤달콤 짭짤하기도 해서 또 맛있고 짬뽕은 역시 귀여운 해물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골라먹는 재미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먹고 싶다. 후라이드 대 양념치킨! 이건 진짜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괜히 반반 무만이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 고르라고 하더니 밸런스 게임 너무 잔인해요. 그러면 후라이드 양념 나라는 후라이드를 선택해서 양념 소스에 찍어 먹을 거예요. 비오는 날 대 눈 오는 날. 비오는 날은 무릎덩이에서 첨벙첨벙, 눈 오는 날은 뽀득뽀득 눈 맞는 소리도 너무 좋고. 이번에는 눈 할래요. 첨벙첨벙도 좋긴 하지만 확실히 눈이 오면 세상이 하얗게 변해서 더 기분이 좋아져요. 눈 오는 날, 해리포터 세계관에서 살기, 반지의 제왕 세계관에서 살기. 우와! 이거 우리 상상해볼까요? 재밌을 것 같아요. 해리포터라면 나라도 마법사가 되는 거죠. 호그와트에도 가고요. 그리고 부엉이 친구도 데리고 다니고. 상상만 해도 엄청 두근두근해요. 반지의 제왕 세계관이라. 반지의 제왕은 뭔가 더 엄청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간달파 할아버지도 있고 그리고 골룸도 있고 더 신기한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그리고 역시나 절대 반지! 엄청난 힘을 가질 수 있는 절대 반지를 한번 낀다면 나라? 나라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나라는 기숙사에서 살아보고 싶으니까 해리포터 세계관 좋아요! 카레만 나는 똥 먹기? 똥만 나는 카레 먹기? 이거 결국 둘 다 엄청 별로인 거잖아요. 둘 다 먹기 싫은데. 그래도 이건 진짜 너무 별로라고요. 나라가 아무리 먹는 식성이 좋다지만 아무거나 다 잘 먹는다지만. 그렇다면 한 가지를 눈 딱 감고 고르자면 역시 똥은 싫어요. 차라리 맛없는 카레. 그렇지만 상상하니까 진짜 별로긴 하네요. 더 이상 질문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재미있는 시간이었나요? 우리 하모니들이 보고 싶은 챌린지, 우리 하모니들이 보고 싶은 나라의 모습이 있다면 댓글로 마구마구 달아주세요. 나라가 보고 새롭게 준비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챌린지까지 모두 안녕!